가야? 예. 두 분 가기다며. 가야. 가야. 가야가 어디요? 옛날에 우리 그 교회 옆에. 아, 거기? 어, 나, 나 두 분. 남산. 어, 블루벨. 블루벨. 73번. 어, 우리 알아. 아이, 그것이 알지. 그렇죠. 근데 거기서 장로님 교회까지가 멀죠, 꽤? 그래도? 이 코스가 그러면 가야. 가야 가려면. 73번. 오케이. 아는데 스키패 그쪽으로 쭉 가면 되고 이제 그 말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느 군역으로 들어갈 것인가. 어. 309에서 그러면 가다 보면 여기는 우리는 이미 지금 아 야가 지금 가다 보면 그러면 제가 가르쳐 드려요? 아니야 여기서 309로 여기서 가야 가는 길을 어디서 타야지? 서스케나에서 그쪽에서 그쪽으로 가야하나? 그쪽 서스케나에서 73번 간 적 있어요? 갈 수 있어요? 저는 그걸 몰라요. 서스케나 그럼 여기서 어디로 가야지? 309 처음부터 초입부터 가도 되죠? 어, 그러면 저쪽으로 거리 들어가야겠구나? 네, 오케이 알았어. 왼쪽으로 어, 왼쪽으로 해서 예, 예, 아니 예. 지금 여기서 73 타는 길이 예. 여기서 갔다가 저쪽으로 이렇게 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아니 대강은 아니 내가 저리 가면 되지. 거기 거가 어디요? 그쪽에서 그쪽으로 나가면 되니까 바로 73번을 만나잖아 여기서. 아 네, 왼쪽으로 벨슨 아파트 있는데 오케이 있는데. 오케이 예, 그래도 되죠. 그게 뭐 그게 제일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어영병 어영병인데 그건 복잡한 얘기고 이게 뭐 너무나 헷갈리죠. 어 헷갈리지. 가야 거기가 참 여러 사람 봤는데 왜 가야? 많은 돈이 됐던 것 같고 모르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또 찾기가 쉬우니까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아니요 여기서 그렇게 아니요 뭐 그 목사님이 뭐 그 부분에요. 뭐가 잠깐 어쩐다. Anyway. 뭐 그래도 가야랄지 여기 두부 나는 두부로 처음에 착각했어. 나 지금 금방 그 아, 두부로 나는 생각을 했어. 두부. 어. 두부인가, 콩나물인가, 뭐, 해. 어. 두부는 주차장이 적어도, 마침 하나는 옆에서 하고, 하나는 돈 많이 부더라고. 서로 같이 공존하는 거야. 그런 것은 서로. 두부도 그렇고. 가다가 랩턴 들어가는 네, 것이 있으니까 뭐 이제 그런 것은 있어. 오 집세 사람 볼 필요 없어. 아 이게 집세예요? 예. 오. 오. 옛날 바로 뒤에 있구나. 예 바로 옆이에요. 그렇지. 저게 와와 자리예요. 옛날에 와와가 저기 있었어요. 이게 지금 이런 데도 다 크리나 하나씩 지금 있지. 그게 여기도 있잖아. 완전히 집세 때문에 이런 데는 진짜. 어 근데 거의 안 될 거예요. 여기는 많이 닫았어요. 여기가 예. 이제 권사님은 거기가 이제 괜찮은 동네를 이렇게 잡는데 예, 여기는 맞아요. 실제적으로 오른쪽으로는 좀 못 사는 백인들이거든. 예, 이게 집수하니까 다 죽어버리지. 이 안에도 통일 하나 있는데 여기는 문 닫았어요. 그지? 예. 여기가 지금 다 하나씩 다 있었어. 다 있어요. 예, 맞아요. 이게 그냥 선상에 진짜 다 있어요. 가다 보면 또 뭐 러빙 케어. 어, 여 여기도 길가에 또 예. 있잖아. 이게 네. 근본적으로 이게 왼쪽으로는 괜찮은데 오른쪽에는 좀 못 사는 백인들이 많이 맞아요. 있어서 네. 진짜 이게 젠킨타운 다음에 이게 젠킨타운 그렇죠. 그게 여기는 좀 말 그대로 오래된 도시지 이게 진짜 뒤쪽에 있구나. 아유, 그래도 권사님 댁에 영향 안 받고 그 워낙 좋은 옷들이다. 이제 우리가 처음에 한 그때는 막 한 3분의 1 정도는 줄었었어요, 권사님이.
처음에는 좀 줄었어요. 어, 네. 처음에는 좀 줄었어. 근데 네. 그 기간이 좀 텀이 짧으면서 네. 발을 빨리 이제 어, 기본적으로 손님들이 한번 이쪽은 누구나 다 한번 가보긴 하지. 이렇게 그렇죠. 하다 보면 네, 어쩐가 하고 좀 조심스럽기는 해도 한번 가보지 뭐 이렇게 갔다가 그렇죠. 어, 아이고야 이제 그런데 그냥 맡기는 사람들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제 좀 뭐 있어 오케이 하고 이제 가는 백인들은 이제 못 사는 사람들이 좀 여기 동네는 그랬고 그쪽은 이제 좀 있는 사람들이 이게 어 여기 여기 바로잖아 이게 어 아, 여기 가 이 집은 아예 아주 오픈하고 있는가 보다. 우와. 괜찮아 아시네 여기. 아 여기 뭐 나름대로 뭐 별것도 아니지. 여기는 누구 나름대로 많이 왔죠 여기. 그렇죠. 그런데 내가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네. 73으로 나가서 73으로 계속 로컬로 갈까 아니면 3분고 나갔다 갈까? 어 이게. 이 73이 오르락내리락 참 안 좋기는 해, 아, 이게. 예, 로컬길이 그냥 네.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참. 네. 좀, 그래서 지금. 근데 별 차이 없었는데. 내가 이제 309 나갔다 들어갈까, 이리 갈까. 그냥 그러면 73으로 뭐 갈까? 그거 그냥. 아, 권사님 뭐 몇 시에 약속이요, 그거? 7시. 그래. 장르님이 먼저 가 있어. 뭐. 거의 뭐 비슷하거든요, 뭐 7시면 뭐. 네, 네. 그놈이 가면 그놈이요. 저 일을 한 번도 안 다녀왔어요. 그냥 권사님은 절에 가서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크게 도는데 네. 아, 가깝기는 네. 야가 좀 더 가깝지. 오, 그래요? 이제 배워야겠네. 요 안에 권사님 네. 피컨, 그 피컨 패밀리 네. 큰 회사가 있어요. 아, 여기에 네. 그 파이낸싱, 뭐, 인베스트 하는 그런 회사예요. 이게 여기 오면은 피컨 뭐로 써있네. 네, 그쵸. 저 안에 있어요. 권사님이 혹이나 이 차, 여기 타려면 이제 네. 저 길을 잘 봐야 돼요.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어, 이게 박 기사님 세탁소예요. 저 코너에 있는 게. 어디? 여기. 여기라고 하면 오른쪽 왼쪽이요. 다리 건너면서 왼쪽에 있어요. 지금 신호등 바로 건너면서. 아, 박 집사? 박 집사가? 네. 어디? 박 집사님 내 세탁소. 아니, 그러니까 공장 말고 드랍샵. 어. 아, 가깝구나. 여기도. 여기서 또 이렇게 가요? 아닐 어? 텐데? 우리? 응. 쭉 길을 간다니까? 앞으로? 앞으로? 아, 앞으로. 이게 지금, 나는 지금, 야가 지금, 이 신호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길인가 저쪽으로 네. 들어가는 길인가 내가 지금, 이게 어정쩡해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어, 이 차선이. 이거 뭐, 브랜드. 그래. 아, 이게 박사님네 드랍샵인데, 너무 안 돼요. 옛날에는 여기가, 이거, 정말 몇 년 동안 여기 크로스 했었어요. 저 다리 만든다고. 어, 그래. 그 어. 앞길을 막았었어요. 그래가지고 망했잖아. 그 전에는 저게 잘 돼가지고 저거 벌어가지고 애들 다 대학 보내고 그랬대요. 어. 지금은 너무 안 돼요. 그러면 야, 그 정도로 그냥 뭐 해야지 어떡해요. 그러게. 어. 지금 팔고 싶은데 팔 수도 없고 팔리지도 않고 이러니까. 또 그렇긴 하지. 네. 그래도 어찌됐든 뭐 한때는 그랬다고 하면 그나마 감사해. 그런 한때는 그랬다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아 솔직히. 그거 전혀 한 번도 빚도 못 보고 그냥 그대로 그냥 빚도 없이 그 이름도 없이 사라진 것이 얼마나 많은데. 맞아요. 저게 지금 신호등이 지금 크로스 되는 게 73번이잖아. 저 앞에. 아, 지금 좀 앞으로 가는 거. 그렇지, 저 앞에. 네, 맞아요. 아, 장르님보다 더 잘하시네, 이 동네. 우와. 아, 그렇지, 여기는. 근데 내가 지금 저리. 73번 맞다. 그렇지. 그냥 오른쪽으로 그러면 가보지 뭐, 라이트에서 처리 안 나가고. 나는 이리는 내가 별로 안 다니는 게, 이 로컬 길은, 예, 네, 그렇지, 이쪽이.